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제20회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기출예설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과목인데요.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능과 비슷한 정도의 이렇게 수준이 출제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생소한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안전관리론이 조금 이제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세한 것은 우리 이제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게요. 자, 1번입니다. K급 화재, 주방 화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보죠. 첫 번째, 이제, 빈우화 현상을 일으키는 중탄산 나트륨 성분의 소화약재가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중탄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NaH, CO3죠. 우리가 이제 보통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자, 요거 갖다 쓰게 되면은, 이제 뭐가 돼요? 자, 바로, 이제 빈우화 반응에 의한 이제 지식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 요걸 갖다 이제 정확히 구분하면은 뭐예요? 자, 바로 이제 F급 화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면. 즉, 식용유죠, 식용유. 자, 식용유에서 일어나는 이제 반응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가 작아서 재발화의 우려가 큰 식용유 화재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F급 화재, 식용유 화재가 이제 저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 겁니다. K급 화재, 주방 화재 정의가 요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능력 시험은 소화기의 B급 화재. 자, B급 화재는 뭐예요? 유류 화재죠, 유류 화재. 그러니까 이게, 소화 시험 능력에 따른다. 소화 능력 시험에 따른다 했는데, 여기는 B급 화재 말고 이제 K급 화재 소화 능력 시험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 소화기 이제 형식 승인 기준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하게 틀린 게 이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좀 구분했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엄밀히 구분하게 되면은 뭐 K급이나 F급이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틀린 것은 바로 이제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죠. 자, 2번. 일반 화재에 A급 화재에 물을 소화약재로 사용할 경우에 분무상으로 방수할 때, 자, 분무상으로 방수한다.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무상주수라고 하죠. 무상주수. 자, 이렇게 이제 무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질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냉각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증대되는 소화효과는 뭐냐? 이제 부촉매 억제. 부촉매 억제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냉각, 자, 유화. 자, 유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바로 이제 얇은 이제 물의 막, 기름막을 형성해서 얘를 덮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질식하고 냉각인데, 지식이 없으니까, 자, 뭐예요? 냉각 효과가 되겠죠? 그 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수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이 적상주수가 있잖아요, 적상주수. 적상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반 형태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다? 이제 주가 되는 게, 자, 냉각이죠, 냉각. 그 다음에, 봉상주수. 자, 이 봉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옥내 수화전이나 옥외 수화전에서 나가는 이제 봉줄기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가 되는 것이 뭐예요? 자, 타격. 그 다음에, 자, 부가 되는 건 냉각.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